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한낮에 제가 정원에 나왔습니다. 아, 따끈따끈, 팔도 따끈따끈합니다. 근데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이 글라디올러스 좀 보세요. 이제 키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잎 끝에 꽃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. 글라디올러스 여러분들 핑크한 거 많이 보셨는데 요꽃 색감이 너무 예쁘죠. 요 꽃은 갱스터의 꽃 이야기님께서 씨앗 알뿌리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 심었는데요. 드디어 꽃이 피었답니다. 그것도 너무 예쁜 꽃이 피었답니다. 한낮에 치자꽃이 아주 만개했고요. 향기가 너무 달달하니 좋습니다. 이 아이 청하고 이 유리병 작은 어항 같은데 심겨졌는데요. 이 아이가 여기가 너무 좋은가 봐요. 계속 꽃대를 올려주고 아주 싱싱하게 지금 따끈따끈한 햇볕을 즐기고 있습니다. 꽃그늘에 저도 누워서 지금 낮잠 자고 있습니다. 목포야, 편안하게 쉬고 있네. 한낮에 이 수국, 고개 숙인 것 좀 보세요. 수국이죠, 수국. 말 그대로 수국.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조금 해그름에 물 주려고 제가 지금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. 햇볕 쨍쨍할 때 낮에 주면 애들이 또 상처 입을 수 있겠죠.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봐실 거예요. 뜨거운 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.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좀 괜찮긴 한데 너무 뜨거워요, 한낮 온도가. 그 반면에 이 수국 좀 보세요. 얼마나 꽃대를 많이 올렸는지 아주 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줬네요. 아, 정말 꽃송이를 세릴 수가 없습니다. 당년지 수국, 뭐 묵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. 이 아이는 당년지, 원래 꽃 순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다 새 순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올라오는 순마다 다 꽃을 맺고 있어서 너무나 예쁘네요. 아, 이 아이도 루드베키아, 이 아이도 여름꽃으로서 아주 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한낮이라 조금 물마름이 보이죠. 피고 지고 이 아이도 여름 효자꽃입니다. 아, 멀리서 친구가 온다고 그랬어. 제가 기다리면서 분갈이도 땡볕에 안 나오는데 제가 땡볕에 그늘 찾아서 분갈이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한편 담아봅니다. 한낮에 송엽국은 정말 자기 세상을 만난 듯 합니다.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런 담벼락을 아주 장식해주는데 1등 공신입니다. 여기다 흙을 조금 넣고요. 이렇게 몇 가지 옮겨놨습니다. 지금 며칠 됐는데요.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흙을 조금 올리고 묻어두면 금방 자리 잡아서 풍성해진답니다. 이거 보세요. 선인장꽃이 이제 거의 다 지고 열매가 맺혔습니다. 이 열매의 효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. 여기 이 선인장으로 즙을 내서 또 복용하면 굉장한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효과가 다양하더라고요. 꽃이 너무 뽀샤시 하니 예쁘죠? 오늘 너무 더워요. 정말 한여름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. 하늘 보니까 더워 보이죠? 군데군데 송엽국 이렇게 끼워 놓으면 굉장히 잘 자라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담벼락에 흙만 조금 한 줌만 넣어서 이렇게 뿌리만 내리면 얘들이 아주 여기서 월동하고 매년 예쁘게 피어나 준답니다. 장구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싱싱하게 자라주고 있어서 기특하네요. 또 여름꽃 하면 백일홍을 빼놓을 수 없죠. 그 중에서도 미니 백일홍. 미니 백일홍은 정말 여기 한번 심어 놓으면 꽃이 떨어져서 또 그 다음에도 나고 꽃이 피면 이게 잎의 줄기가 이렇게 크면서 계속 꽃을 피워줘서 봄부터 꽃 피기 시작해서부터 계속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. 제가 봄에 심어놨던 바위솔 완전 폭풍 성장하고요. 커진 거 좀 보세요.
봄 영상을 제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애들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. 세이지 빼놓을 수 없죠.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노지활동 잘하고 키가 좀 많이 크니까요. 한쪽에 심어주고 좀 제재를 해야 되는 세이지예요. 여기도 많이 자랐죠. 어쩜 이렇게 바위솔들이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. 가자니야 너무 예쁩니다. 더워도 예쁘고 빗방울이 맺혀도 예쁘고 지금 엄청 더운데 약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이네요. 우리 세이지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쁘죠? 이 팝콘 베고니아를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이 아이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한가득해서 이렇게 예쁩니다.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베란다 월동 안설라는 이제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. 그 반면에요. 노지 월동 안설라는 이제야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차이가 크답니다. 지금 봄에 하나씩 하나씩 어린 설란들을 떼서 이렇게 분갈이 하세요 하는 영상이 있어요. 지금 봐요. 이렇게 가득 찼죠. 두 화분으로 심었었는데요. 두 개 다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. 한 두 달 됐을까요?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. 얘들 떼서 분갈이 해놓은 지가요. 바로 농부님 여기 마 자라는 거 좀 보세요. 마 이파리가. 이렇게 큰 하트가 그죠?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콩나무처럼 올라가고 있어요. 하트 너무 이쁘죠? 원래는 과일들이 열매들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. 이 그 열매가 머루예요. 머루 엄청 많이 달렸어요. 엄청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렸어요. 보일까요? 볼까요? 새순도 엄청 올리고요. 세상에 보세요. 머루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포도처럼 달렸죠. 이렇게 많이 달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엄청 많이 열렸죠. 아게라툼 이쁘지요. 노지에서 잘 자라주는데 작년에서는 노지 월동을 하나도 못했어요. 번식을 많이 했었는데 원래 다시 바닥에 한번 포트 하나 사서 심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블루 다이아몬드. 덥다 덥다 하고 있습니다. 비 오면은 또 무슨 삶아 놓은 것 같이 그러다가 이제 또 햇빛이 쨍쨍하니까 더워 더워 하고 얼굴이 막 쪼그라들었어요. 그죠? 그래도 예쁘죠? 접시꽃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키가 엄청 많이 커요. 이 접시꽃들이 이쁘긴 한데 키도 너무 크고 여기 해마다 번식률이 너무 높아요. 여기 완전히 접시꽃 여기 마당이 되었습니다. 그래도 예쁘고 정겨운 꽃이죠. 벌들이 꿀 따러 왔어요. 석류가 맺히기 시작합니다. 석류꽃도 은근히 예뻐요. 예쁘죠? 치자꽃이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너무 예쁩니다. 너무 눈부셔서 이쁜 장미꽃도 잘 안 보입니다. 저기 뒤에 버들마편초까지 너무 예쁘죠? 버들마편초가 키가 커도 잎이 크지 않아서 그냥 다른 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아이고 개구리가 여기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아유 진짜 반갑다. 너 진짜 만나기 개구리 왕자님이지 너. 개구리 왕자님 맞네. 여기 살 거야? 개구리 왕자님 햇빛 나는데 여기 있어도 돼요? 연합 아이솔 제가 하나씩 떼서 꽂아놨는데 지금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. 연합 아이솔은 이렇게 작은 자구 작은 자구 하나씩 꽂아놔도 이렇게 잘 번식이 되기도 하지만
또 여름에 과습에 또 취약하니까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봉긋하게 배수 잘 되게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. 너무 비 많이 올 때는 비를 조금 피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이런 바위솔들은 비를 애지간히 맞아도 그냥 잘 지내거든요. 연화 바위솔은 잘 한 번씩 녹아버려요. 자리를 잡으면 또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녹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겨울 월동하고 이게 한두 개만 살아있어도 이렇게 풍성하게 늘릴 수 있답니다. 나비수국 애목대는 아스마 꽃대를 얼마나 올려주는지 제가 이렇게 탁툭탁툭 자르고 싶은데 이 꽃대 때문에 지금 자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백합이 4개가 통통해가지고 금방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이 일본 조팝, 근데 그 원래는 꽃들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. 빨리 지기도 하고 꽃들도 해거리를 하나 봐요, 그죠? 어떤 해는 더 풍성하다가 어떤 해는 조금 덜 이쁘다가 그런 것 같아요. 지는 꽃 좀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 따줘야 되겠죠? 보라살이 이렇게 노지에서 폭풍성장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. 포친 페추니아 보세요. 정말 여기 애들은 비 오면 싫고 햇빛 나면 좋은 활짝 웃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. 근데 진짜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죠? 여기 뒤에 흑진주가 너무 덥대요. 제가 톱은 깊은 데다가 심어줬는데요. 지금 너무 덥대요. 더워가지고 축축 쳐져 있어요. 봄, 가을이 역시나 꽃들에게는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. 사람들도 봄, 가을이 좋죠. 근데 그래도 너무 예쁘죠. 흙 너무 커서 화분이 그래도 꽉 채우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. 드디어 황호접이 꽃을 피웠습니다. 작년에 작은 아이. 사서 키우고 키워서 원래 꽃을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. 그 수영 잡으면서 또 삽목 하나 한 것은 우리 아는 동생에게 또 하나 나눠줬습니다. 이렇게 예쁜 꽃 나눠서 같이 키우면 좋잖아요. 황호접 추천받아서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요. 꽃이 너무 화사하고 꽃도 많이 맺혀주고 있어요. 입끝으로 많이 맺혀주고 있죠. 아, 세이지 꽃이 정말 너무 씩씩하게 이 더위에 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. 참 색감 참 예쁘죠. 그 사이에 분홍 낯달맞이랑 너무 예쁩니다. 이 기생초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. 이 아이들이 키가 엄청 크면서 꽃을 정말 정말 오랫동안 피워져서 여름에 꽃 많이 없을 때에 이 아이들이 또 효자 노릇을 한답니다. 밀레니엄 벨 여전히 예쁘죠? 살짝 웃고 있습니다. 햇빛 나니까. 옐로 엔젤 작은 화분을 완전히 감싸 안듯이 자라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요즘 이 아이가 살짝 인물이 펴지고 있습니다. 블루 다이아몬드 참 꽃 많이 보여주죠. 저 아이는 좀 따글따글하니 역시 노지의 힘이 대단합니다. 꽃 보세요. 꽃이 노지에서도는 꽃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따글따글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. 잎이 꽃이 크지가 않으면서 따글따글하니 그런 야무진 그런 느낌을 준답니다. 이 만데빌라 이 아이들도 참 꽃을 잘 보여줘요. 꽃송이 맺은 거 좀 보세요. 꽃도 많이 맺어주고 잘 피워주고 요 뒤에 빨간색은 지금 준비 중이고요. 핑크색은 지금 활짝활짝 웃고 있어요. 이 아메리칸 블루가 굉장히 활짝 웃다가 갑자기 꽃을 딱 다물었네요. 이 아이가 화분이 굉장히 커요. 직경 한 30cm 가까이 되는데 이 아이 여기서 아주 잘 자라주고 있고요. 삽목도 아주 잘 된답니다. 이 란타나도 무한 햇빛을 즐기는 아이랍니다. 햇빛이 있어야지만 꽃을 이렇게 많이 맺어주고 삽목도 아주 잘 되고
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어주는 란타나예요. 샤스타 데이지 겹이랑 더 야무진 것 같아요. 쉽게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. 꽃대 엄청 많이 올렸죠. 보세요. 무지무지 더운데요. 이 분홍 납달맞이가 이 돌밭에서 아주 이쁨을 자랑하고 또 향기도 뿜어내고, 이런 곳에는 분홍 납달맞이가 아주 최고예요. 최고. 이 바닥 좀 보세요. 이렇게 딱딱합니다. 돌밭이고요. 여름을 즐기는 접시꽃과 함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늘 꽃처럼 화사하게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